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한해 그러면 불교대학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불교 공부를 꾸준히 하셨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주제가 이제 선, 가나선, 이제 뭐 참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너무 어려운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해 보건대, 선을 공부하시는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너무 어렵고, 도대체 저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이큰 스님들이 선을 법문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선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약간의 이제 그런 마음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 예, 한 분, 남은 분안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 같으면, 어쩌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에 대해서 뿐 아니라, 우리 불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불교 역사가 2500년이 지나왔잖아요. 선도 선의 황금기 이후로 한 1000년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불교는 전부 다 방편의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방편이 너무 오랫동안 이 세월을 오다 보니까 방편이 본질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불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저 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도 가리키고 온갖 방법을 써서 달을 가리키는 방법들은 무수히 발전해 왔는데 정작 이제는 이 달을 가리키는 다양한 화려한 기법들 때문에, 이러한 방편들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달 자체를 보고자 하는 낙처가, 달을 봐야 되는 것인데, 달을 보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이런 불교, 이런 선이 그동안은 좀 많이 행해져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본질인지, 뭐가 방편인지를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경전에 근거하고 선어록에 근거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기존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편에서는 갸웃갸웃할 만한 이야기들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더 오염 뭐랄까 이렇게 방편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걸 다시 깨뜨려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다라고 깨뜨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선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선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우리가 이 뭐랄까 좀이 법의 맛을 볼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 가르침입니다. 이제 선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선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선은요 따로 나온 색다른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의 온전한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 수행,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지에 대한 가르침, 실천, 수행의 방법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왜 선과 초기 불교는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는 다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약간 선에 입각해서 선을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이라는 건 이제 깨달음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선으로 이제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기 불교 교리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십이연기, 십이처 18개, 사성제 뭐 이런 공부를 다 아마 하셨을 텐데 초기 불교 경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코끼리 야생의 밀림에 가면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밀림의 짐승들의 발자국을 다 포섭하는 것처럼,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크어서 다 포섭하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것에 포섭된다. 이것 하나만 공부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맞추는 분 선물 드리려고 제가 쓴 책을 밑에 가져왔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가져올라와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짐승의 발자국을 포섭하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것이 모든 불교교리 전부 다를 포섭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공 또 힌트,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입니다. 네? 나를 아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힌트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불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 그랬습니다. 즉,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성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고요.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기에 따라서 너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없고 공부를 아직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론, 뭐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보시에 대한 가르침, 또 계율에 대한 가르침, 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일 많이 하면 천상세계를 간다, 이런 어떤 이 생천론이라는 이런 것을 쉬운 1, 2, 3단계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딱 중심이 잡힌 사람에게 뭐 제욕의 과환이라고 해서 일체 모든 욕망과 집착은 결국에 괴로움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이 세간에서 우리가 막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 대상들이 거기에만 목매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출세간이라는 출세간의 공덕이라는 것이 있다. 출세간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설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구제하셨으나 결국에는 사성제를 설하셨다. 그런데 이 사성제가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뭐 엄청난 이야기인 것 같고 혹은 엄청난 막 신비적인 이야기 같고 막 신통자재한 이야기 같고 뭐 깨달음이라는 건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성제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뭐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불교는 오로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에 나와서 불교를 공부한다, 이거는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는 괴로운 게 없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난 지금 행복한데 이런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사고 팔고라고 해서 팔고뿐 아니라 근원적인 사고를 얘기한다.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 당장 내일 말기암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괴롭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절에 있을 때요, 금방 눈물을 막 쏟을 것 같은 분이 저를 문 앞에서 보시고는 법상 스님이시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분이긴 하지만 너무 괴로워서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너무 행복하게 평생을 사셨대요. 뭐 하나 부러운 것 없이 아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거의 뭐 말기 가까운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이게 실제일 수가 없다. 내가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최종으로 큰 대형 병원에서 최종 결과를 받고 오는 길이셨어요. 진짜 그 암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죠. 이런 일이 내 앞에 딱 닥친다고 했을 때 괴롭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괴롭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불자들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는 이 불교라는 가르침은 특정한 뭐 종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앞서 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우리의 어떤 어찌 보면 인생 선배님께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봤더니 아, 이 괴로움의 문제로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있지만 괴로움의 문제로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삶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지금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2500년 전에 어떤 경전 속에 갇혀있는 화석화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닙니다. 이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이라는 것을 무슨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을 공부하는 전혀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저 또한 선을 학문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학자도 아니고요. 선이 나에게서 체험이 돼야 하고 나의 삶이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괴로움이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여러분과 이 선에 대한 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요, 100%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어떤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일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여러분 그냥 톡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해결을 했는데 그건 부처님 얘기지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여기 와서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무슨 인문학 강의, 뭐 명강의, 무슨 행복 강의 뭐 이런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강의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절에 이 귀한 시간을 비까지 오는 날 내서 오셨는데 그만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불교계 전체가 많은 또 스님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럴 수가 없다, 저럴 리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나에게 내가 마음을 닫으면 조금밖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부 시작한 거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도 직접적이면서 삶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평생 해도 요만큼 될까 말까 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초기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야 같은 경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고 법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얘기가 나오는 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경전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문을 이렇게 설하셨다. 법문 끝에 어떠어떠 몇 명의 스님이 혹은 몇 명의 제가 신도님들이 오바세 오바이가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나함가를 증득했다. 사다원가를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경전 끝에마다 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법문을 듣고 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뜻하거든요. 경전에서는. 저는 그게 옛날에는 경전에서는 그냥 오바하는 거겠지, 부처님을 좀 위대하게 보이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경전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을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또 한동안 부파불교라고 해서 한동안 현학적이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현학적으로만 파는 이런 불교가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렇게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라함가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한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한 500년, 600년, 700년, 800년, 5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 이 사이쯤 되어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달마 스님이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 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선이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남전, 황벽, 임제, 조주, 마조, 뭐 대해스님 이런 아주 걸출했던 제2, 제3의 부처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선사 스님들,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그 선의 스승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부처님 당시처럼 출제가자를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던, 그것도 집단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당시만 있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조용하다가 선의 황금기 때, 제가 말씀드린 500년부터 한 1000년 사이에, 6,700년 이 사이쯤에서 무수히 많은 출가자들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제가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라는, 견성성불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마조 스님 문하에는 뭐 100명 넘는 견성 도인이 있었다. 또 그런 큰 스님들을 찾아 전국에서 각지에서 이 큰 스님들의 법을 공부하고자, 선을 공부하고자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절이 있는 주변 마을, 주변 마을에서 묵고 그 절을 찾아가는데,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제가 신도님들이 다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법을 물으러 가다가 그 마을에 있는 노파 할머니들이 이 스님들한테 막 법거량을 어디다가 뭐 마음의 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 뭐 다양한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스님들을 오히려 경책하고 깨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즉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육조 조계,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조계종이, 육조 해능 스님이 머물면서 법을 펴던 동네가 조계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즉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종단이라는 소리예요. 그 육조 스님을 기점으로 육조 스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2,300년, 3,400년간 무수히 많은 견성 도인들이 나왔는데 출제가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방거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방거사 집안은요, 방거사도 깨닫고, 방거사 마누라도 깨닫고, 방거사 딸도 깨닫고, 가족 전체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집안들이 있었을 정도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이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보세요. 경전이 나타나던 부처님 당시 그랬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어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제 이게 교리에 갇힌 불교가 아니었어요. 기도만 하고 뭐 수행만 하는, 평생 수행만 하고 나는 금생에는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가면 언젠가 깨닫겠지 이런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깨어나는 불교였어요.
선의 황금기 때, 이 선, 참선, 선이라는 건 이제 우리 주제인데요. 선의 황금기라는 시대가 또 놀라운 시대인 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선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깨어난 스님들이 많았고, 지금 어찌 보면 지금이 어쨌든 또 다른 또 깨어남의 시대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요, 유럽에서 그 매년 뭐 세계적인 그 성자 같은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의 인류의 정신 수준을 상당히 이렇게 고양시켜주는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몇 명씩 선정을 합니다. 지금 거기 뭐 달라이라마 스님, 틱나탄 스님, 교황 뭐 이런 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점은요, 15명 이상이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책 많이 번역되어 있는, 예를 들어 에카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티니, 뭐 이런 다양한 그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서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권부터 뭐 10위 가까이 되는 책들이 거의 영성서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영성서적에서 주목받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양에도 지금. 쉽게 말해 서양에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시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깨어남을 얻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문득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 불교는 이제 견성한 이후,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공부, 보임이라고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한데, 그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깨달음이 원만히 성숙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서양에서 깨어남을 얻고 지금 법을 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인류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깨달았을 때 너무 놀라운데, 나는 어제 내가 아닌 게 분명한데 이게 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도대체 이 공부가 뭔지를 그 어디도 알 수가 없었다. 그 종교의 서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깨달은 이것을 얘기해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다. 근데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받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이게 혹시 불교 아닌가 싶어서 불교 경전을 보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한, 내가 깨달은 이야기가 경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특히나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중국 선어록들, 특히나 이제 우리 황벽 스님의 전신법이나 완능록 같은, 또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 같은 이런 책들은요, 서양의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깨어남 이후의 보임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기묘한 텍스트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황벽 스님의 완능록, 뭐 전신벽보 같은 책은요,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너무나도 문체도 세련되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어떻게 이렇게 깨어남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도 불교 방송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육조 단경 같은 것도 우리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교과서처럼 우리가 쓰이고 있죠. 이처럼 선이라는 것은요, 첫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공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이 사주 과정 가운데서 왜 우리가 불교를, 선을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부터 이 선이 조금 뭐랄까, 이게 어찌 보면 조금 방편에 치우친 것이고, 선의 본질, 제가 이제 가나선이 우리 이제 주제인데요, 가나선의 초기 가나선, 이 대해 서장을 쓴 대해 스님이 가나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선을 창시했던 그 대해 스님의 가나선, 그게 쉽게 말해서 진짜 오리지널 선이고 오리지널 가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면서 가르쳐 드릴 것은 이 대해 스님의 이제 근본 텍스트, 오리지널 가나선인데,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나선이, 오리지널 가나선이라는 이 올바른 선이 이후에 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 유교적인 사상, 후대 무슨 뭐 성리학인의 다양한 유교 사상과 접목하고, 또 정토 사상과 접목하고 이러면서 유의 조작하는 막 수행 위주의 억지로 막 갈고 닦아야 하는 이런 조금 왜곡된 선 내지는 너무 조금 이렇게 치우친 선, 방편에 치우친 선으로 오염이라면 오염일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가나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선들이 초기 가나선이 아닌 후대에 좀 이렇게 뒤바뀐 가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다. 10년 장자부라고 눕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버티는 큰 스님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나선으로 깨달을 수 있나?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 화두를 큰 스님들이 아무리 화두를 내줘봐야 나는 그 화두를 타파할 수 없다. 나는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거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나는 선으로 공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온전히 내셔서 이 선에 대한 공부를 사주를 하시게 되면 모르긴 해도 아마 이제 끝나는 강의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아마 화두가 들려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이 공부가 상당히 좀 성숙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이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처럼 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직접적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직접적으로 삶을 변화시켜주고 변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 그 다음 생 장자보라를 10년, 20년, 30년 해야지만 이만큼 깨닫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의 황금기 때 무수히 많은 선인들이 깨달은 이야기를 보면 참선하다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선어록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참선하다 깨달았다는 얘기 없어요. 좌선하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참선하다 깨달은 거지. 참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좌선이 곧 참선이라고 우리는 헷갈려 하는데 좌선이 곧 참선은 아닙니다. 초기의 선에서는 좌선은 그냥 필요하면 시간 내서 해도 좋다 하는 정도였어요. 참선이 진짜 선입니다. 이제 차차 이제 참선이 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선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에 참여하기만 하면 저절로 깨어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를 한동안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불교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옛날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뭐 금강경 몇 독 하면 좋다, 뭐 다라니 몇 독 몇십만 독 하고 몇만 독 하면 업장에 소멸된다. 한때는 또 막 절이 유행해가지고 절을 막 하루에 막 1000배, 2000배, 3000배도 한다. 해인사에 가면 하루에 10000배, 100일 기도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하루에 금강경 7독을 뭐 100일 기도를 몇 번을 해야 되고, 온갖 다양한 기도, 뭐 다양한 전통 저도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전통적인 불교 방식, 불교에서 저에게 가르쳐줬던 전통적인 방식대로 불교를 해오던 어느 날 저에게 좀 큰 의문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좀 와닿았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불교의 핵심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무위 할위자 없을 무자 무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위법?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하죠. 그죠? 유위조작이 아니라 그러죠. 유위조작은 유위법은 유위조작 업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유위행입니다. 유위조작은 업을 만들어내는 즉 우리를 계속 중생으로 가둘 수밖에 없는 행위가 유위조작의 행위예요. 불법은 무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무위법이다라는 건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완전히 단멸로서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되 하는 바가 없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듯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그러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즉 무위법이 불법의 핵심인데 내가 문득 보니까 지금 내가 공부해왔던 불교는 유위법의 공부더라고요. 유위조작의 공부. 즉 열심히 노력해야만 깨닫는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기도의 공덕이 있다.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아야만 어떤 결과가 있다. 이런 유위조작하는 공부더라고요. 신기한 점이 여러분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유력한 경전이 뭐냐면 반야심경, 금강경, 육조단경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야심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반야심경, 금강경, 육조단경에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다란히 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유의조작으로 갈고 닦아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반야심경 금강경 육조단경에 앉아서 좌선을 육조단경은 심지어 좌선을 꼬집으면서 약간 욕하는, 약간 호되게 질책하는, 앉는다고 부처가 되냐, 무엇이 진정 좌고 무엇이 선이냐, 이 얘기를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또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 말은 그렇다고 좌선이 불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좌선은 훌륭한 어떤 방편의 수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른 법의 안목을 바르게 갖추면, 중도적인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좌선만이 좌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삶 자체가 공부가 되고 삶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수행 기도 열심히 하면 모르긴 해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헛고 생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무위법이 아니라 유위의 공덕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위의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부처님 당시를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평생 부처님의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탁발하고 와서 출가자들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오후에 잠시 쉬셨다가 저녁 때는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질문 답변하고, 법을 설하시고 깨닫고, 법을 설하시고 깨닫고, 이거 언하대오라는 표현을 선에서도 하는데요. 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스승들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조참법회, 무슨 다양한 참선하는 법회를 열어서 10분짜리, 15분짜리, 20분짜리 잠깐 법을 설했습니다. 서서 그때그때 법문을 설해주고 나머지는 하루 일과를 했어요. 그냥 초기 선불교의 선원에 가면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법당만 있었어요. 설법당. 지금 불국사에 가면 대웅전 뒤쪽에 설법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의 원형이거든요. 즉 법당이 하나 달랑 있었는데 부처님은 안 모시고 설법당만 있었습니다. 방장실과 방장스님이, 주지스님이, 방장스님이 법을 설하는 곳, 그리고 궁금한 건 방장실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곳,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문 듣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나머지는 일과 수행을 하면서 스승의 삶을 함께 사는 것. 이 훈습하는 공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법 훈습이다라고 해서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도량에 나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도 좋은데 바른 안목을 갖춘 도량에서 같이 공부만 하더라도 저절로 공부가 익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법 훈습, 정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익어간다. 여러분들 생각에 불교대학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는 것은 작은 공부고 수행의 준비고, 진짜 수행은 따로 앉아가지고 좌선해야지만 진짜 수행이야. 기도하고 염불 하고 이거 해야지만 진짜 수행이고, 불교대학 공부하는 거는 이건 작은 수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법문 듣는 것이, 이게 직지인심 견성성불, 아까 학장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지인심이 바로 법문을 통해 선에서 하는 법문은 전부 다 직지인심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참마음, 진정한 내 마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가리켜봐요. 그것이 바로 직지인심의 법문이고, 그 직지인심을 통해 곧장 언하되어 말끝에 깨닫는 이런 어떤 선의 전통이, 활활활발한 선의 진정한 어떤 전통입니다. 이제 좀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처럼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서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디 옛날 1000년 전에 이렇게 사장된, 지금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선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삶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삶을 산다는 것은, 절에 10년, 20년, 30년을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낌새조차 채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8시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 수행을 그대로 현실화 시킨 게 이제 선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중도 수행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
인데 그 말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 공부는 이 공부를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의 괴로움이 가벼워져 갈 수밖에 없는 공부이고 가벼워져야지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있다라는 걸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괴로움의 문제가 가벼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진멸도라는 게 괴롭다. 우리 삶은 괴롭다. 지금 괴롭지 않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현실 앞에서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삶은 고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집성제라고 해서 십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십연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놀라운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이 가르침 교리거든요. 여기에 정말 불교의 모든 실천 수행 방법이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어떤 놀라운 교리 체계이고 이것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원인만 해결하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상당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불교의 실천이 무엇인지, 불교의 수행이 무엇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선의 핵심이 무엇인지, 중도라고 불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야, 이렇게까지 저게 정말 불교의 전부일까? 참 의심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좀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도를 공부하면 내 마음이 이걸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자꾸 머리로 취사간택하면서 머리로 이렇게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번 확 들어보시면 이 중도라는 가르침이 내 안에 확 와닿게 되면 이 중도의 기반이 딱 안목이 이제 직연이라고 하는데 불직연이 딱 서 있게 되면 그 위에서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쉽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그 선을 바라보는 안목이 상당히 이제 갖춰질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서 말하는 이제 중도를 설명해 드릴 텐데 사성제에서 보면요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고 괴로움을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성제에서 곧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열반이에요. 괴로움을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나와는 다를 것 같고 뭔가 부처님은 막 위대하고 대단할 것 같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내 눈만 눈동자만 봐도 내 미래를 알 것 같거나 내가 잘못한 것도 뭔가 다 알 것 같거나 뭔가 신통자재 할 것 같고 막 신통력도 부르실 것 같고 미래도 맞출 것 같고 이럴 것 같은가요?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아유 여러분들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사실 제가 옛날부터 우리 저 군법사 하실 때부터 제가 우리 학장 스님을 정말 존경하는 스님이세요. 정말 이게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볼 만한 스님들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딱 떠오른다 하면은 이 스님이 항상 제일 먼저 떠올랐을 정도로 제가 참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던 스님이시고 아마 그런 스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셔서 그런 안목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제가 다른 절에 가서 물어보면요. 부처님을 뭔 막 신통 부리고 막 촉 보면 모든 걸 다 알고 전생도 알고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축지법도 쓸 줄 알고 뭐 이런 신통자재한 이런 외도의 신통력이라고 불리는 이런 외도의 잘못된 어떤 안목을 갖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안목을 갖추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바른 법을 만나도 그 사람은 법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어떤 높은 환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평상심시 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상심이 곧 도다. 사실은 이 마음공부 이 선은요 이 평상심이 바로 도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이 그대로 도고 여러분이 사실은 열반경에서 말하듯이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내가 내 생각이라는 내 분별망상이라는 이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안목
이것이 있을 뿐인데, 사실은, 깨야 될, 불교는, 이제 깨야 될게 많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른 스승은, 뭔가를 자꾸 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꾸 좋은 걸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빼앗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에서도 삼구법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좋은 걸 준다. 즉 뭐냐면, 절에 나오면 좋은 게 다 있습니다. 부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죠. 좋은 거 있으니까 절에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절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 뺏는다네요. 방편을 주었다가 방편을 다 뺐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허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정말 좋은 거, 그걸 준다는 것이죠. 이 경전도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이런 것도 이제 삼구법문의 일환인데, 즉, 여러분들이 좀 각오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뺏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뺏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걸 뭐 불성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하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에서는 스님들은,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것,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가 얼마나 거룩하고 장엄한 존재인지, 얼마나 있는 이대로 부처의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구족하고 그걸 쓰고 있는 존재인지를 눈뜨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눈뜨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눈을 못 뜨느냐 하면,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분별, 망상 때문에 이게 맞아. 여러 삶에 대한 집착들, 이런 분별, 망상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먼지처럼 내 밝은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밝은 거울은 모든 걸 다 비출 수 있는데, 거울이 이런 어떤 분별망상의 오염, 분별망상의 때가 내 안에 무수히 많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매 순간 바른 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켜켜이 쌓인 이 먼지가, 분별망상의 때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절에서 하는 역할? 법문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먼지를 털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뺏어갈 것만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교는 더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빼게 하는 공부다. 물론 방편으로는 처음에는 더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편을 써서 작은 걸 줘요. 삶 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작은 걸 주지만, 정말 마음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걸 빼앗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빼앗는 걸 통해서 내 안목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저절로 안목이 열립니다. 저는 이 불교계 안에서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그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깨달음에 대한 오염, 깨달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오염, 그것이 공부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공부가 안 되도록 방해해요. 왜? 그걸 내가 딱 정해놓고 그걸 추구해 나가니까. 그런 곳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게 이제 이것의 무슨, 이것의 참뜻이 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이 중도의 바른 안목, 오늘이 어찌 보면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이 공부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이것만을 잘 안목을 갖추고 이것만을 삶에서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이제 실천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서원도 나오고, 모든 대수승 경전의 모든 법화, 화엄, 정토, 뭐 선, 모든 가르침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갈고 닦고 있는 모든 기도 방법, 수행 방법들이 이 바른 중도의 안목을 통해서, 중도의 안목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바른 안목, 이 중도를 대승불교 용어로 하면 반야바라밀이에요. 선에서 얘기하면 선이고요. 이 중도, 선, 반야바람의 안목을 딱 갖추고 있으면 염불을 해도 좋고, 다란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사시불공을 동참해도 좋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 다 바른 중도의 실천이 되니까. 근데 바른
불지견 없이, 안목 없이, 중도 반야바라밀에 대한 선에 대한 안목 없이 그냥 무대뽀로 기도해요. 이 한국 프리스마. 그냥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누가 다라니를 3만 독하면 난다래 가지고 3만 독을 목표로 지금 매일같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만 5천 독 했는데 내가 2만 5천 독을 했으면 3만 독하면 난다고 하니 지금 2만 5천 독 했으면 그래도 한 75%는 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낫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3만 독해서 낫는다는 건 거짓말 같고 스님이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하시니 제가 몇만 독을 하면 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몇만 독을 하면 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몇만 독을 하면 난다? 그럼 없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막 충격을 받으셨어요.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하면 굳이 몇만 독까지 안 해도 몇백 등만 해도 그 공부에 공덕이 있을 수도 있고 안목 없이 그냥 그냥 이분은 아무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숫자 채우는 것만 관심이지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목 없이 그냥 다라니만 하면 그건 그 국어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다라니를 천독 만독을 해도 국어책 10번 100번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하면 아미탑을 연구를 해야지만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숭상 큰 스님께서 외국인 제자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이거 연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뭐가 그런 발음이 좋냐? 그때 저는 뭐 그냥 우리나라 말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밖에 못한다. 어 좋다. 그럼 너는 코카콜라로 연불해라. 딴 스님들은 관세음보살 하는데 너는 코카콜라로 연불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숭산 스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바른 안목을 갖추면 알게 돼요. 코카콜라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코카콜라라는 말뜻, 관세음보살이라는 말뜻, 개념에 따라가는 거에는 낙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기 때문에 달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본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게 중요하지, 겉에 드러난 방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이렇게 방편에 대한 지금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안목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는 기도 수행은 바른 공부가 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바른 중도적인 반야바라밀의 선의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하게 되면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 중도의 안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